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파킴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만사 모든 일을 할때 무리하면은 무리를 해서 일을 진행하면 종내에는 어떤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는 그 노래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 그다음에 게임 스포츠 여러 가지 스포츠 행위 이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기술 중에 벤치프레스가 있어요. 벤치프레스 그다음에 데드리프트 스쿼트 뭐 3대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들은 인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500kg을 드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데드리프트도 500, 600? 뭐 1톤을 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뼈하고 근육하고 그 인대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계치에 도달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척추라든지 어깨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그런 관절, 힘줄, 인대 등이 손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만 손상 입는 게 아니고 그걸 들기 위해서 영양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각종 장기에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런 마우스 클릭을 많이 하잖아요. 키보드하고. 그러면 어떤 손가락, 관절, 손목, 그다음에 이제 경직된 자세로 앉아 있다 보니까 척추, 어깨, 그다음에 시력, 그다음에 어떤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도 문제를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노래 같은 경우는 성대결절, 성대폴립, 시끄러운 음악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또귀 고막에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뭐 발성 연습 같은 게 노래 연습은 1시간을 넘기지 않거든요, 거의. 초창기 2017년 같은 경우는 뭐 2시간씩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작년 8월 중순에 김경호님의 탈출이라는 극한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3옥타브 라 음을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성대가 다쳐서 50일 동안 제가 노래를 제대로 연습을 못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한 10월 초부터 이제 노래가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을 할수 있게 된 그때 느꼈어요. 성대 찍어봤더니 물론 지금 사진으로 남아있는 게 없지만 나중에 한번 병원 가서 그 사진 좀 달라고 할 텐데 성대가 뻘겋게, 시퍼렇게 거의 멍이 들었더라고요. 거기서 더 진행하면 성대 결절로 가는 거고 더 진행되면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때 느낀 게, 아, 조심해야겠다. 조심하자,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3옥타브 라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대를 피멍 들게 하더라고요. 곧 뭐냐, 이 사람의 육체가 어떤 일정 수준까지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도 몇번 만에 몸이 상하게 될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책 읽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 몸으로 하는 거는 뭐든지 다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뭐 엄청나게 원대한 꿈을 꾸고 있지도 않고 몸을 무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저냥 사는 거예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혼을 선택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노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리 안 해, 하지 않아도 실력이 올라가긴 올라가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3옥타브 라, 솔뭐 이런 들어있는 노래를 제대로 완창하는 거는 아마 제 생애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할수 있겠더라고요.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 쪽그 유튜버 분들 영상 보면 뭐 3대 운동 500kg, 600kg, 700kg 이렇게 찍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그 되게 자랑스러운 일은 맞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도달하기가 거의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300도 거의 300 조금 넘을까 말까요. 3대 운동. 400은 거의 안 되고요. 제가 400, 500 하려면 제가 지금 키가 1m 70cm에 몸무게 67kg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80kg이 넘어가야 400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6끼 이상 막 영양 섭취해야지. 뭐돈 돈대로 들어가지. 몸 뼈. 그걸 또 감당하다 보면 또 온몸에 그 뼈하고 근육이 좀 무리가지. 제가 어떻게 보면 겁쟁이죠. 그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 한데, 그런데 여기서 좀 염려되는 부분은 그분들의 육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훗날 뭐 40세, 50세, 60세 이렇게 됐을 때 어딘가 뼈하고 근육하고 인대 부분이 좀 문제가 일어나는지 않을까. 디스크도 그렇고 또 이제 내분비적으로도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좀 무리가 갈수 있다라는 거.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그 목표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명예와 돈을 얻게 되면 무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안될것 같으면 일찌감치 어느 정도 선까지만 타협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이따가 노래 연습해서 올리고 내일 하루는 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고요. 감사합니다.